제가 매일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주말 빼고요 이곳에 와서 주행 테스트를 하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벌써 하루가 다르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굉장히 벚꽃이 많이 폈네요. 자, 이 벚꽃과 이 현재 이 차량 제네시스 G80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차량인데 잘 어울립니다. 분위기 너무 이렇게 배경이 이뻐서 제가 잠깐 이렇게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보충 영상 올라가고 있죠.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G80과 잘 어울리네요. 자, 좋은 차죠. 일단 좋은 차, 고급 차. 자, 고급 차에 걸맞는 그런 옵션까지도 자랑하는 그런 차량인데요. 자, 옵션이 일단 너무도 많기 때문에 옵션 소개만 하다가 영상이 끝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2018년 10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19년형으로 나온 제네시스 G80 3.3 프레스티지. 이 3.3 중에서 가장 상위 트림이 프레스티지입니다. 플러스 H트랙 4륜 구동이죠. 즉 AW 방식의 어떤 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주행 거리도 적고 사고도 없고 1인 소유에 옵션 많고 거기에 4륜이고 일단 차량 가격이 비쌀 만한 요소들이 가득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차값은 비쌉니다. 당연히 좋으면 좋은 차에 걸맞게 가격도 형성이 되어야 되고, 자, 어디 하나 약점이 있다라면 조금의 이 가격적으로 마이너스 요소가 있을 텐데 공교롭게도 플러스만 되는 그런 요인만 있어요. 자, 스마트키, 현대 정품 내비, 블루링크 역시 들어가 있죠. 통풍 및 열선 시트, 그 다음 자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전동 선쉐이드. 자, 측면은 수동으로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됩니다. 측면 커튼도 들어가 있고요. 자, 주행 보조 시스템, 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사각지대 경고, 스마트 크루즈. G80은 이제 전자식 기어봉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전자식 기어노브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드라이브 모드, 자, 에코, 스포트, 컴포트. 자, 컴포트 모드로 이렇게 주행을 해볼게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핸들 열선, 자, 이 모니터를 조작할 수 있는 이 조그 다이얼 역시도 갖추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제가 나오는 거 확인했었거든요. 이 차를 제가 고객님 집까지 가서 직접 데려온 차량이기 때문에 전원이 꺼져 있는 것 같은데, 보자. 저희가 차가 입고가 되게 되면 잭을 보통 빼놓습니다. 내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블랙박스는 나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운전 중에는 위험하니까. 자, 어라운드 뷰도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전 후방 캠 플러스 어라운드 뷰까지. 그 다음 파워 트렁크, 리모컨으로도 되고, 자, 이 실내에서 버튼을 눌러서도 되고 외부에서 버튼을 눌러서도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스마트 키는 총 3개입니다 제가 카드 키 하나 보유하고 있고요. 사무실에 있고요. 현재 이 2개 스마트 키 2개, 자, 카드 키까지 총 3개의 키를 모두 챙겨서 왔습니다. 이 고스트 도어, 문이 덜 닫혔을 때 자동으로 닫아주는 고스트 도어까지도, 자, G80에서 상당히 흔치 않은 그런 옵션이죠. 이 프레스티지급이 되어야 이 고스트 도어가 들어간다라는 거. 자, HUD도 내비게이션과 연동으로 보여주죠. 그 다음 사각지대, 차가 왔을 때 이 사이드미러에 불이 들어올 때 이때도 HUD 상에서 양쪽 이제 사이드미러에 사각지대에 차가 있다라는 것을 표기를 해줍니다. 자, 스마트 크루즈, HUD, 고스트 도어, 그리고 파워 트렁크까지 자주 쓰는 이 고급 옵션들이
대거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고급차죠. 하지만 G80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런 옵션들을 갖춘 건 아닙니다. 트림에 따라서 옵션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 자, 이제 뭐 48,000km 뭐 사고도 없고 연식도 아직 짱짱하고 차가 상태가 안 좋은 게 오히려 이상하죠. 어차피 하부점검도 할 겁니다. 오일 상태도 한번 볼 거고요. 일단 너무나 편안하고 조용하고 좋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아주 괜찮은 정도의 어떤 수준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타이어 역시도 향후에 걱정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떠한 잡소리도 현재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핸들링을 했을 때 이렇게 자체가 앞머리가 슉슉 이렇게 방향이 바뀌죠. 이럴 때도 뭐 크게 이질감 없고요. 잡소리 유발 없고 핸들 진동도 없고 떨림 없고 쏠림 없고 일단 제가 자동차 전용 도로로 올 때 이미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차량 상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있죠. 자, 제가 해볼게요. 제가 이 갤럭시 S 시리즈를 쓰고 있는데 충전 중이라는 불이 점등이 됩니다. 자, 이제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하지만 역시 봄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너무 편안해서 잠이 올 정도입니다. 일단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당연히 이중접합 차음 유리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러니까 조용하지. 외부의 소음을 조금이나마 차단하려는 이런 노력, 고급차에 걸맞는 그런 원가를 아끼지 않는 사소한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고급차에는 필요하죠. 에쿠스도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었고 EQ900 역시도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G80에까지 이렇게 넣어줘서 이렇게 출고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칭찬을 받을 만 하죠. 자, 공간도 넉넉하고요. G80이니까 G70은 조금 아담하지만 G80은 뭐 패밀리카로 충분합니다. 어찌 보면 가구에 따라서 공간이 오히려 남아도는 경우도 있고요. 캠핑이나 레저 쪽을 즐기시려면 SUV 쪽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나는 승용차 주의다, 편안한 승용차가 가장 좋다 하시는 분은 G80 괜찮습니다. 오디오도 그러고 보니까 렉시콘 오디오가 조수석도 고급스럽게 이렇게 이 트위터거든요. 고음을 내는 스피커는 트위터라고 합니다. 밑에 이제 미드레인지 중저음 이런 부분을 담당할 거고 커버가 이 실버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딱 이렇게 마감을 해 줬습니다. 또 무광 진짜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나무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도 보이네요. 우드 그레인도 아주 촌스럽지 않은 약간 어두운 계열의 무광 계열로 나무 테 있죠? 나이테 보시면 나이테 같이 이렇게 딱 무늬가 이렇게 새겨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네요. 자, 이런 점도 보면 신경을 참 많이 썼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자, 안팎으로 깔끔하고 1인 소유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차주분이 제가 한 10년 가까이를 거래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자, 차는 항상 신차를 구입을 하십니다. 신차를 구입을 하시고 차량을 판매하실 때에는 항상 제게 이제 의뢰를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이 하나 더 있어요. 최신형 투싼이죠. 2021년식인가 아마 그럴 건데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고 이 차도 있으시고 그래서 승용차를 이번에 한 대 더 어떤 걸 하신지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승용차 한 대를 더 계약을 넣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차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썬팅이나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차 구입 축하드리고요. 단골 고객님이신데 투싼과 투싼도 신차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투싼과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지금쯤이면 아마 차량을 인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틀 전에 이 차를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2, 3일 그 정도 됐죠.
지금쯤 신차를 아마 길들이기를 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한 가구에 항상 두 대씩은 이렇게 타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뭐 차량 상태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자, 하부 점검에 가서 제도 당연히 뭐 염화카심 한번 밟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 부식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성능 점검에서도 확인했지만 당연히 부식 없고요. 누유도 없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확인 사살을 한번 해드리자 라는 취지에서 제가 하부 점검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하체 상태를 보여주는지. 자, 하부 점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